현종과 달리 거란 공격을 고민하던 아들 덕종. 즉위하자마자 거란의 침입을 맞아 나주로 몽진을 가고 개경에서 결사항전을 준비하던 아버지 현종과는 달리 덕종은 신하인 왕가도, 유소, 이단 등이 거란을 공격할 것을 주장하자 고민하였습니다. 태묘에 들어가 점도 쳐보며 고민하다 결국 포기하였습니다. 반대 여론도 강력하였고 과거 아버지 현종 시절 곽원이 압록강 이북으로 군사를 이끌고 출정했다가 소득이 없었던 것도 고려하였을 것입니다. 훗날 9대 덕종을 16대 예종이 칭송하며 구묘에 바친 노래가 고려사 악지에 전해집니다. 모두를 떨게 하는 덕성이 잠자를 떠나니 용이 하늘을 날아다닙니다. 당신의 위엄은 요나라까지 흔드니 용감함을 드러내면 아무도 앞에 서지 못합니다. 문화가 다른 자들이 소문을 듣고 찾아와 조공합니다. 이에 변방이 강역을 넓히시니 세세토록 복을 받으소서. 예종대에는 덕종을 상당히 용맹한 군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웃나라가 두려워하며 심지어 상국이던 요나라까지 겁쟁이로 취급하면서 위엄이 있는 군주로 그리고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031년 고려와 요나라의 핵심 인물 3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5월에 현종이 죽고 6월에 거란의 성종이 죽었고 8월에 강감찬이 죽은 것입니다. 거란은 성종이 죽고 아들 흥종이 즉위하였는데 정치가 혼란해지면서 그 여파로 1032년 3월에 20여 명이 거란 고위 관료들이 대거 고려로 망명하였습니다. 이어서 4월에 40명, 6월에 50명이 망명했습니다. 이런 긴장관계 속에서 1033년 10월 흥종이 거란군이 정주로 침입해오자 덕종은 이를 격퇴하였습니다. 거란군이 침입한 이유는 고려의 천리장성 축성을 방해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거란의 내부 혼란의 원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거란 흥종은 아버지가 성종, 어머니 손오구는 후궁이었는데 성종의 정비인 소보살가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흥종인 야율지골은 친모가 아닌 정실인 소보살가가 직접 양육하였는데 친아들은 아니었지만 무척 아꼈다고 합니다. 친모이자 후궁인 손오구는 황후인 소보살가에 대하여 불만이 있었지만 불만을 표시할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성종이 병에 걸려 위중해지자 후궁 손오구는 황제의 병수발을 들게 되면서 대놓고 황후인 소보살가를 무시하였습니다. 성종이 죽고 친아들인 야율지골이 흥종으로 즉위하자 손오구는 황태후가 된 다음 소보살가에게 역모 혐의를 씌워서 유배보낸 다음 죽여버렸습니다. 소보살가는 자신을 죽이러 온 사자에게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일이다. 죽기 전에 몸을 깨끗이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고 청했고 사자도 울면서 그 청을 들어주었다고 합니다. 이후 거란의 고위 관료들이 고려뿐만 아니라 여진이나 북송 등 주변 국가로 도망친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흥종이 친모인 손오구는 1034년 동생들을 불러 모아 흥종의 동생인 야율중원을 황제로 세울 음모를 꾸몄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황제인 형 흥종에게 이를 알렸고 흥종은 손우군의 옥새를 빼앗고 유폐시켰습니다. 고려는 거란의 변화를 주의깊게 살피며 만일의 사태에도 대비하였습니다. 1033년 덕종의 명으로 유소는 천리장성을 축성하였는데 이는 서해안의 압록강에서 동쪽으로 운주, 안주를 지나 영웅군 요독, 정변, 동북면의 화주까지 13개 성을 거쳐 천여리에 걸치는 장성이었습니다. 1034년 장성축조의 공으로 공신에 봉해졌으며 평장사가 되었습니다. 유소의 시호는 양의이며 정주 유씨의 시조입니다. 유소는 덕종의 유일한 배양공신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참고로 아버지 현종의 배양공신은 강감찬, 최사위, 왕가도, 최항 4명이었습니다. 덕종은 내부적으로 과거제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국자감시라는 제도를 설치하였습니다. 과거 성종은 개경에 국자감을 설치하였고 지방에는 향교를 설치하여 유학을 진흥시켰습니다. 아버지 현종 시절에는 지방교육기관인 향교를 강조하면서 1024년 계수관시를 실시하였습니다. 계수관시에 합격하면 향공이라는 호칭이 부여됩니다. 향공은 주로 지방 향리의 자제들이 독점했습니다. 하지만 계수관시에 합격한 향공들은 중앙조정에 입사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개경과 지방의 격차가 엄연히 존재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종 때 시행된 계수관시가
7년이 지나자 향공들의 수준도 높아지면서 이에 걸맞는 새로운 제도가 필요해진 것입니다. 덕종 시절 국자감시의 응시 자격은 양인에 한정되었고 상층 향리의 자손이나 문무관의 자제 이상만이 응시 가능하였습니다. 지방의 괴수관시에 합격한 향공과 중앙의 국자감생, 사학의 12공도생들이 응시하였습니다. 국자감시의 합격자는 진사가 되었고 예부시에 낙방하여도 진사라는 영구적인 자격을 갖게 되었으며 군역과 신역을 면제받고 지속적으로 예부시에 응시가 가능하였습니다. 공부만 해도 되는 신분이 형성된 것입니다. 이런 조건으로 인하여 사회적 폐단이 지적되었고 고려 말에 사회개혁론자들은 폐지를 주장하였으나 미루어지다 결국 조선 초에 폐지되기도 하였지만 폐지와 부활이 반복되었습니다. 덕종은 즉위하고 처음 왕가도의 딸인 현목 현비 왕씨와 혼인하였으나 고려 왕실의 전통인 종례혼에 따라 이복 남매인 경성왕후와 혼인하면서 경성왕후가 1비, 현목현비 왕씨는 2비로 조정되었습니다. 경성왕후는 아버지는 현종, 어머니는 원순숙비 김씨로 신라 원성왕의 후손인 김인위의 딸이었습니다. 3비도 종례혼이로 효사왕후와 혼인하였는데 효사왕후는 덕종의 이복 남매였습니다. 3명의 왕비 중 2명이 이종사촌이고 1명이 아버지 현종의 장인인 왕가도의 딸이었으므로 이모인 셈입니다. 성리학이 국가 이념인 조선의 관점에서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혼인으로 보입니다. 현종의 장남이자 김흥부의 외손자인 덕종은 1031년 16세에 즉위하였지만 병약한 관계로 3년 만인 19세로 병사하였습니다. 고려 말의 문신 이재현은 덕종을 이렇게 평가하였습니다. 덕종은 부모상을 당해서는 자식으로서 효를 다하였고 정치를 함에 있어서는 부친이 하던 일을 고치지 않았으며 원로인 선울 등을 신임하여 조정에서 서로 기만하는 일이 없었다. 그 덕분에 백성들은 편안한 삶을 누렸으니 비록 봉황이 날아들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의 시호에 덕자를 붙인 것은 당연하다. 고려사 덕종세가에는 나면서부터 숙성하고 성품이 강직하며 과단성이 있었다. 장성에서는 벽돌을 밟기만 하면 깨어지니 사람들은 그의 덕이 무겁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덕종은 즉위 3년 만에 사망하면서 왕위를 동복 동생인 평양군에 물려주어 정종으로 즉위하였으나 13년 만에 죽으면서 다시 이복 동생인 문종이 왕위를 계승하였습니다. 덕종이 무덤에 관한 기록이 소실되었다가 2016년 개성시 해선리에서 동북쪽 4km 지점에서 두 개의 왕릉이 발견되었는데 1릉이 덕종의 무덤인 숭릉이고 2릉이 동생 정종의 무덤인 주릉으로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김흥부의 외손자이며 현종의 아들 삼형제인 덕종, 정종, 문종 제위 기간인 52년은 태평성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